목욕탕 바닥의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을 통해 로마 사람들의 목욕 문화가 꽤나 사치스러웠음이 짐작되는데요. 이들에게 목욕탕은 휴식과 사교의 공간이자 값비싼 향수가 대량으로 소비됐던 공간이었습니다. 남녀 혼욕탕에서 여성들이 향수를 발라 남성을 유혹해 쾌락의 장소로 무리를 빚자 향수입을 금지하는 일도 벌어졌죠. Naturalmente, il divieto fece diventare ancora più preziose le spezie, quindi quelli che lo usavano appartenevano sempre di più a ceti sociali molto alti. 폼페이에서 부유한 집으로 손꼽혔던 베티의 집에선 향수를 만드는 공간까지 있을 정도로 수입 금지 조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향사치를 비판하는 말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은 냄새도 맡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기쁘게 해줄 이론스의 향수를 위해 400데나리온을 쓰는구나. 로마의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왕제의 향사치도 굉장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두 번째 부인 포파이아의 장례식에 아라비아에서 들여오던 향 1년치를 모두 태워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거대 로마 제국의 몰락엔 끝없는 사치, 향수의 남용도 큰 몫을 했을 겁니다. 반면 그 덕분에 향 무용로에 위치한 아라비아의 도시들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카라반 역시 마찬가지였죠. 역사학자들은 유향 무역으로 카라반이 적게는 100배, 많게는 2000배까지 이익을 얻었을 거라 추측하는데요. 엄청난 부를 얻었을 겁니다. 낙타 한 마리가 싣는 유향의 양은 대략 200kg인데 유향이 금과 같은 무게로 거래됐다고 하니까요. 아라비아 남부에서 생산된 향을 지중해까지 운반했던 길. 불모의 땅 사막에서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길. 이곳에 돈이 몰리자 점차 전쟁의 그늘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الوصول إلى مناطق إنتاج اللبان واحتلالها كما هو الحال الآن بالنسبة للنفط الآن النفط مطلوب للعالم الغربي والشرقي ولذلك نجد هذا التنافس بين القوى العظمى لاحتلال أو السيطرة على مناطق إنتاج البترول 인센스 로드를 차지하기 위한 숱한 전쟁들 결국 승리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센스 로드의 도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자리엔 로마 제국의 문화가 이식됐습니다. 향의 사용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향을 피워 그 연기를 신에게 바쳤던 이들의 종교가 금욕주의로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Pray is between you and God, so you don't need any smoke or any material to help you to be with God. Only just to pure your heart and clean your heart, so can God receive your heart and the pure heart will God receive. So the Muslims focus on cleaning his heart, and that's why they don't use incense. 로마인들은 유향 카라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지로 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홍해를 가로지르는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تنهار حضارات وتظهر حضارات أمثلة على ذلك اليمن وعمان أمثلة على ذلك اليمن مع القرن الأول تقريبا القرن الأول قبل الميلاد فيرست سنشري بيسي الرومان اكتشفوا سر الرياح الموسمية اكتشفوا سر الرياح الموسمية فالآن ليسوا بحاجة إلى العرب 결국 향유 무역으로 찬란했던 아라비아의 유산은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춰갔습니다. 구는 사막의 먼지처럼 사라지고 전설로만 회자될 뿐이죠. 그러나 부를 갈망하는 이들의 분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인센스 로드를 개척했던 이들은 이제 저 바다 넘어 미지의 세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펼쳐졌던 이들의 새로운 모험. 그 모험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